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장마가 시작된 양군의 농장 모습에 대한 이야기와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사용하려고 알리에서 새로 구매한 자동분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저번 주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농장 아래에 있는 개울물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내려오고 있네요. 지난번 봄 땅이 녹고 비가 많이 왔던 날 차가 빠져서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차를 조금 아래에 세워놓고 올라가기로 했는데 농장으로 가는 길 주변으로 산딸기들이 탐스럽게 많이 열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맘때가 되면 농장으로 가는 길과 농장 울타리 주변 전체가 산딸기 농장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많은 산딸기들이 열려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자연에서 자란 산딸기를 바로 따서 맛보는 소소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주말 농장을 하는 보람인 것 같습니다. 농장으로 올라가는 얼마 안 되는 비포장 도로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아직 곳곳에 물이 약간씩 고여있거나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연못은 주변에 흐르는 물들이 흘러들어서 완전 흙탕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했던 잡초들이 다시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 장마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잡초 제거부터 해야겠네요. 진짜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잡초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비와 천둥 번개가 많이 쳤었을 때 농장과 주변 마을에 있는 집들과 농장들에서 대부분의 차단기가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갑자기 전기가 나갔을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누전이나 합선이 되었거나 벼락을 맞았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차단기만 내려간 거여서 안심했습니다. 다시 차단기를 올려주니 전기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들과 기계들이 다시 작동하는 소리들이 농장 여기저기서 울리기 시작하네요. 이번 장마가 끝나면 사용하려고 알리에서 팔고 있는 충전식 자동분무기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손으로 직접 펌프질을 해야 하는 수동분무기를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인지 요령이 생기니 게을러져서인지 알리에서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자동분무기를 보고는 연습 없이 바로 주문해버렸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렴한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는 리뷰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서 그냥 무난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위쪽에 뚜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나 약을 넣는 곳이고 다른 작은 뚜껑 쪽은 막혀 있어서 작은 부품들과 같은 것들을 넣어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앞쪽에 있는 볼트 게이지처럼 보이는 것은 전압 체크가 되는 바늘과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냥 모양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분무기를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있는데 손잡이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이 가늘고 약해서 자주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직접 확인해보니 약간의 보강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고 옆면으로 스위치가 몇 가지 보이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충전선을 연결해서 내장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다이얼식으로 돌리는 방식의 작동 스위치입니다. 분사되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이얼식 작동 스위치입니다. 마지막은 손잡이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작동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손잡이에 있는 스위치가 고장나더라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좋지만 처음부터 손잡이 스위치 쪽을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살펴보면 우선 작동 손잡이와 연결되는 봉, 분무기를 등에 짊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멜빵, 각종 분사 노즐, 충전기, 고무링 4개, 본체 옆면에 달아서 사용하는 스위치 뚜껑, 거름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종 노즐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알록달록해서 좀 싼 티가 나기도 하고 마감도 조잡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함께 들어있는 각종 노즐마다 분사되는 모습을 보시고 나중이라도 양궁과 같은 제품이나 비슷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네요. 처음 소개하는 노즐은 꼭 깔때기처럼 되어 있는 노즐입니다. 설명서에는 미세한 안개분사 노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처음 소개해드린 노즐과 비슷하게 생겼기는 한데 중간에 금속 모양으로 부품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 주변 깔대기 모양이 조금 더 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서에는 물이 분사되는 구멍이 5개 있는 방풍 노즐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기는 한데 저는 처음 사용한 노즐과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다음 노즐도 물이 분사되는 구멍이 하나지만 앞에 보였던 분사 노즐과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깔대기 모양을 하고 있는 노즐들은 분사되는 모양은 대부분 비슷해 보입니다. 다음은 각도가 서로 다르게 달린 노즐이 두 개 달린 모양인데요. 이런 모양 때문에 약품이나 물이 더 넓게 분사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노즐입니다. 다음은 한 개짜리 기본 노즐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얇은 모습으로 좀 더 멀리까지 분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즐은 기본 노즐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자로 펼쳐져 있는 모양으로 분사되는 모양은 한 개짜리 노즐들과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까지 싹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분사기에 노즐을 끼워보려고 했는데 나사의 크기가 틀려서 다른 노즐을 바꿔 끼우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기 전에 노즐들을 조립할 때는 제대로 꽉 조여서 조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음새마다 물이 셀 수도 있으니 만약 사용하실 때는 단단히 꽉 조여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로 여기저기에서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양군의 주말 농장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